안녕하세요. 스타크래프트의 다양한 즐거움을 만끽해보는 시간 어바웃 스타크래프트 진행의 김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설의 이승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설의 임성춘입니다. 아, 요즘 대회 수가 가을이라서 그런지 갑자기 많이 늘어났습니다. 풍성해졌는데 그래서 이 프로게이머들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쉬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바쁜데 그러면 여러 가지 힘들겠죠 아무래도? 네. 뭐 그런 일도 있었죠. 예선을 치르고 경기를 치르고 다시 뭐 녹화 방송을 하러 다른 그렇죠. 방송국으로 가는 그런 그 게이머들도 있었고요. 네. 예, 한 번은 그 타 방송사 생방송이 끝나지 않아서 예, 이쪽에 그 MBC 게임 그 리그가 진행이 되지 않은 적도 있었고 예, 바쁘기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한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겹치기 출연. 예.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겹치기 출연 같은 거 많이 했었고요. 정말 예, 바빴던 시절이 있어요. 지금은 그렇진 못한데 그러니까 이곳저곳 여러 방송사에서 대회 예선들을 통과하다 보면은 정말 정신없이 바빠지고 성적도 이렇게 잘 나오기가 힘들고요. 아하. 게다가 이렇게 이곳저곳 이렇게 얼굴을 비치다 보면요. 막 예. 섭외가 막 이벤트 섭외 같은 게 지방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그러게요. 진짜 바빠요. 그러니까 일단은 바빠지기 시작하면 또 무진장 바빠지는 게 참 희한하긴 한데 네. 그럴 때 꼭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프로게이머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모든 그 실력의 기초는 건강 아니겠습니까? 또한 여러분들도 일하실 때 공부하실 때 항상 제일 먼저가 건강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어바웃 스타크래프트의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바웃 스타크래프트의 첫 번째 코너 임성춘의 전략 패치 순서입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은 김환중 선수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환중입니다. 네, 뭐 인사하신 김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해주시죠. 네, 오랜만에 방송 나와서 참 떨리네요. 예. 자, 김환중 선수 이번 스타리그에서는 조금 아쉽게 탈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점점 방송을 통해서 경기를 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 친근해지고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아, 이번 리그 또 아쉽게 떨어져서 예. 다음 리그에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처음부터 다시 하자는 마음으로 아.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자. 예. 그런데 김한중 선수의 경기를 좀 보면 너무 좀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신이 경기 임할 때 그렇게 욕심을 내나 보죠? 아, 그렇게 욕심 부리진 않았던 것 같은데 네. 그냥 게임이 좀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 방송 경기라 그런지. 예. 그 사실 방송 경기보다 예선이 참 어려운 건데. 그러게요. MC 게임 스타리그 예선을 두 번이나 그 연속해서 통과하는 그런 저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거든요. 네. 그래서 뭐 다음 리그에서는 정말 자신의 실력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경기에 네. 임하겠다고 합니다. 자, 오늘 김한중 선수가 나온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프로토스의 이야기가 전략 패치로 소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 중에 특히 예. 리버 정도 맞습니까? 예. 리버도 맞고요. 네. 다크 템플러 그리고 하이 템플러 정도 볼 수 있는데 이 프로토스의 대량 학살 무기 예, 무기가 아니죠. 예, 유닛들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1당 100 정도. 예. 예. 그러니까 1당 100이라는 얘기는 말하자면 뭐 소수 정예 부대 이렇게 부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프로토스의 색깔 자체가 그런 엘리트 유닛이고 또 소수 정예입니다. 그래서 그 색깔과 가장 잘 맞는 선수가 또 김한중 선수이기도 하고요. 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주제인 리버, 다크 템플러, 하이 템플러의 템플러 계열 네. 참 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제가 이렇게 준비한 화면 보시면요. 정말 네.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몇 번 더, 몇 번 이렇게 보신 경기도 있겠지만. 네. 그게, 이게 중요 포인트만 보거든요. 저희 전략 패치는요. 오, 예. 자신있게. 그럼 예. 이번에 임성춘의 전략 패치를 보면 저도 이제 실력 향상이. 예. 그래도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예,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준비된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크 템플러와 질럿이에요. 예. 어게인 2000 4강전인데요. 네. 이거 송병석 선수와 김동호 선수의 경기입니다. 아, 다크 템플러 활용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이것은 셔틀 한 개에 질럿 두 개와 다크 템플러 두 개를 본진으로 보내면서 또 네네. 다른 야 이 앞마당 지역에서 저 다크 템플러 한 개로 계속 왔다 갔다 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예. 이 다크 템플러 그때 킬수가 굉장히 많이 기록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히어로 다크 템플러였죠. 예, 예, 예. 예. 근데 이런 다크 템플러가 그냥 이곳에서만 이렇게 공격을 하면은 쉽게 막습니다. 하지만 아... 분명히 본진에서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신경을 예 신경이 쓰이고요. 그리고 오버로드도 지금 예, 예. 있는데 이렇게 당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더군다나 원샷 원킬 정말 조용하게 보면은 드러놓고 예.
그 원샷 원킬 한 방에 드론이 모두 파괴가 되기 때문에 한 방에 드론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알람이 안 울리지 않습니까? 정말 때리고 있다는 알람이 안 울린 채 어느샌가 앞마당을 보면 드론이 없는 암살자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게 이 다크템플러죠. 실수 23 기록돼 있는 벌써. 네. 그러니까 저 구석 다리 건너갔다 하면서 계속 드론만 썬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다크템플러는. 어찌 보면 정말 별 볼일 없는 이 유닛의 숫자인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다크템플러는 대량 살상용 그 유닛이라기보다는 그냥 딜럭과 비슷한 그런 용도로 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사용을 하면 참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이템플러가 보입니다. 예, 이번은 박지호 선수와 이재훈 선수의 경기였는데요. 네네. 예, 이 하이템플러 세기로 인생 역전. 이 천지스톰왕 또 임성춘 해설이잖아요. 이것은 뭐 거의 인생 역전급 그 스톰이었고요. 자, 저렇게 쓰기가 근데 굉장히 사실상 어려운데 또 갑니다 하이템플러. 근데 유닛 태웠는데. 사이오닉스톰 킬 수가 솔직히 쉽다고 저 위치가 아주 중요해요. 사이오닉스톰은 저 미네랄 쪽에다 이렇게 찍는 것보다는 저 넥서스와 미네랄 중간 부위에 찍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엔 리버와 다크템플러가 보입니다. 예, 이번엔 또 김한종 선수의 경우입니다. 김한종 선수와 그 주한진 선수의 예전에 저희 MBC 게임 스타 리그 1차 때인가 아마 예선이었을 거예요. 기억나세요, 김한종 선수? 이 리버의 킬수가 정말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예, 지금 스케일업이 채워지느라고 지금 보이지 않고 있는데 그때 거의 엘리전 양상으로 경기가 흘러갔던 것으로 기억돼요. 그렇죠. 섬 쪽으로 이제 김한중 선수는 이사를 가고 주한진 선수도 한시에서 이사 온 겁니다. 이거를 저희가 방송으로 중계를 해드렸었죠. 그렇죠. 제가 중계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이번에는 골리앗이 엄청나게 많은 장면이 나오는데요. 보죠? 이 경기는 얼마 안 된 경기인데요. 이현승 선수와 서지훈 선수의 경기입니다. 지금 사이옥스톰을 지금 보십시오. 저 골리앗들이 뭉쳐서 이런 장면은 사실상 많은 분들이 탄성을 내지르는 장면이죠. 이렇게 사이옥스톰이 정확하게 적중을 해서 마이너리그 경기였는데요. 이 골리앗의 세 부대가 넘어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진영도 좋았기 때문에 승리할 줄 알았는데 이 장면도 즐겁게 보셔야 돼요. 자, 보도록 하죠. 어떤 슈팅 셔틀이라고 하죠, 보통. 슈팅 셔틀이요? 지금 셔틀에서 하이템플러가 내리더니만 만턴 벌처와 골리앗이 그냥 사라지는 모습. 자, 풀터죠, 풀터전이에요. 이번에는 피터 선수와 안기호 선수의 경기인데. 이 리버 기억나시죠? 얼마 전에 화제가 됐던 57킬짜리 리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서 약간 위험하긴 했지만 어찌어찌 이렇게 막아내고 이렇게 몰래 이렇게 또 빼두었던 리버 두 기. 지금 여기 타 있는 이 리버죠? 한 기네요. 두 기가 아니라. 이 리버가 정말 대박만 터뜨렸어요, 이 당시에. 안기호 선수의 진영적으로 가서 스캐럽 한 번에 11. 지금 41, 벌써 킬수 41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가 더 터지죠. 세 번째. 저 캐논 부시고 들어갑니다. 하이템플러가 와 있긴 한데. 여기 신경 못 쓰고 있는 겁니다. 그냥 빼기는 뺐는데. 쫓아갑니다. 리버 쫓아갑니다. 여기서 대박이죠. 자, 멍하니 또 프로브가. 와, 저 순식간에. 또 이 리버가 킬수가 한 57킬 정도 하고 이렇게 전사를 했는데요. 그 중에 약 50여 마리 정도가 프로브를 잡는데 이렇게 프로브 전멸한 것 같고요. 이거는 저그대 풀터전이겠죠? 이것도 피터 선수의 경기인데 피터 선수와 이용범 선수의 경기였죠. 이것은 이미 다크템플러와 질럿을 이용해서 이렇게 본진을 해처리를 이미 날려버린 상태이긴 하지만 심소명 선수겠죠? 심소명 선수. 심소명 선수는 아니에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다크템플러. 이 다크템플러로 이제 이곳에도 다크템플러가 있고요. 저 좀 있으면 보이시겠지만 저 앞마당 지역에도 다크템플러 한 개가 여기. 저기 오버로드가 없네요. 왜냐면은 본진 안에 다크템플러가 먼저 난입을 해서 드론들을 먼저 몰살시키는 그런 전과를 올렸었던 게임이 또 피터 선수와 심소명 선수의 바로 이 경기입니다. 이것도 그 송명석 선수와 김동우 선수의 경기처럼 본진을 계속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게 하면서 소리 없이 계속해서 드론을 잡아준 거죠. 이제서야 아는 것 같아요. 지금 드론들의 움직임이 우왕좌왕하는 걸 봐서 이제서야 눈치를 채는 것 같네요. 직접적으로 이 화면을 찍어서 보기 전까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게 경고음이 들리는 것도 아닙니다. 자, 이 정말 오버로드만 없으면 제집 드나들듯이 드나드는 게 다크템플러죠. 또 있는데도 썰어대요, 같은 부분은. 이제 맞으면서 쏩니다. 1도 양단
야, 샷 원킬. 예. 역시 다크 템플러의 존재. 이 프로토스에게 참 큰 힘이 되는 존재가 바로 다크 템플러가 아닌가 생각돼요. 그렇죠. 이 지금 방금 준비해 오신 화면을 보니까 가장 화려한 종족이 또 프로토스인 것 같긴 한데 그 화려함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지 않습니까? 예, 어려움이랄 것도 있겠지만 프로토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손놀림이 빠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 하이템플러의 숫자가 뭐 대여섯 마리가 있다고 그것을 막 아, 한 번이라도 더 빨리빨리 쏴야지 그런 생각보다는 정확성에 네. 그 주축을 두 주축이라기보다는 예 중점으로 이렇게 두고요. 네. 천천히 이렇게 쓰다 보면 어느 순간부턴 그게 빨라집니다. 예. 저는 근데 유닛들이 섞여 있으면 그거 하이템플러 집어내는데도 아주 어렵던데. 예, 그럴 때는요. 예. 이렇게 하이템플러를 따로 부대 지정을 하셔가지고요. 네. 이렇게 3번으로 만약에 부대 지정을 한다면은 3번을 누르면 이게 밑쪽 화면에 나오죠, 예. 예, 찍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걸 찍어주면 보다 이렇게 크게 보이기 때문에 네. 그 하이템플러 한 개 한 개씩 찍기가 참 좋죠. 근데 이렇게 저는 어려울까요, 그게? 예, 연습을 많이 하셔야죠. 네. 자, 김한중 선수 방금 이제 준비된 화면들 보셨는데 물론 이 오늘은 프로토스의 대량 살상 유닛들을 좀 봤는데 보는 것만으로도 좀 속이 시원하시죠? 예, 리버의 그 폭발이나 다크 템플러의 그 원샷 원킬 볼 예. 때마다 막 쾌감을 느껴요. 김한중 선수는 지금까지 리버 킬수가 가장 높은 게 몇 정도 기록됐었어요? 리버 쓰기로 참 유명하잖아요. 저 그때 정확히 모르겠는데 방금 보였던 리플레이 주한진 선수랑 했던 예. 게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리버를 쓰는 데 있어서의 팁을 좀 제공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리버를 잘 쓸 수 있을지. 리버를 사용하기 전에 리버를 쓸 장소를 미리 정하고 약간 미네랄 주위에 빈 공간이 만날 생각하면서 쓰면 리버의 이제 활용도가 그러니까 서틀 아케이드 할 땅이 많아서 그러니까 더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더 오래 살고 오래 쓸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리버는 뭔가 좀 운이 작용하는 유닛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일단 리버가 내릴 장소만 플레이하는 선수가 섭외를 해놓고 예. 그 장소에 딱 내려놓고 나머지는 거의 리버에게는 맡겨야 되는 예. 리버에게 맡겨야 되는 그런 좀 그 손이 많이 가는 예. 그리고 이제 신경이 많이 쓰이는 유닛이기도 하죠. 어느 날에는 그 자리에서 잘 쓰다가 스캐럽을 잘 날리다가 어느 날에는 그 자리에서 스캐럽을 날렸는데 그냥 벽에 붙어서 혹은 미네랄 예. 주위에 막 붙어서 날아가지 않거나 뭐 이런 그 좀 운이 나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리버는 좀 활용하기 있어서 좀 꺼려지는 그런 유닛이기도 그렇죠. 하죠. 예. 그런데도 이 김한중 선수는 저도 김한중 선수의 경기를 중계를 많이 해봤습니다만 사실 리버 불발이 날 때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도 계속 리버를 애용하는 뭐 특별한 이유라도 제가 프로토스를 하게 된 계기가 리버라서 리버를 이용한 전략을 많이 쓰고 싶어서 예. 그래서 리버를 활용하는데 뭐 방송 때는 불발이 좀 많아서 그러게요. 나빴던 것 같아요. 그 불발을 없애는 자신만의 노하우 같은 건 없나요? 뭐 김한중 선수도 가끔 불발을 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타 선수들을 보니까 리버 포지션을 잘 잡는 게 그 불발을 만회하는 그 컨트롤인 것 같아요. 내리는 포지션 아까 말한 그런 그렇죠. 예. 리버를 이렇게 드랍을 할 때는 이렇게 막 구석 지역에 이렇게 내린다기보다는요. 예. 그 프로브나 그 드론들이 모여 있는 그 중간이나 아니면 그 프로브나 드론들이 도망을 갈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쪽 길로 내려놓는다면은 이렇게 미네랄을 찍어서 도망가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만약에 그렇게 미네랄을 찍어버린다면 이렇게 막 뭉쳐서 대폭발 일어나거든요. 그러다가 예. 자, 정말 오늘은 임성춘의 전략 배치를 통해서 프로토스의 그 대량 살상 유닛들을 좀 봤는데 역시 이것들을 자신의 것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연습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임성춘의 전략 배치였고요. 다음 코너 정말 전통적인 강세를 보이는 코너 어바웃 리얼 게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수들과 내가 혼연일체가 돼서 실제로 박진감 넘치는 게임을 즐겨볼 수 있는 어바웃 리얼 게임 순서입니다. 오늘 초대 신예 게이머로는 박민현 선수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민현 선수. 안녕하세요. 네, 어바웃 스타크래프트의 그 어바웃 리얼 게임은 정말 언제나 주목받고 각광받는 신예만 나온다는 거 아시죠? 예. 네. 초대받은 소감을 우리 카메라 보고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첫 경기라 굉장히 긴장되는데요. 연습 많이 한 만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연습을 많이 해갖고 왔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소위 예. 말해서 이게 이 어바웃 스타크래프트가 뜰 수 있는 기회거든요. 네, 뭐 최현성 선수라든가 박정길 선수 그랬고요. 네, 박정길 선수, 한승엽 선수까지요. 네. 예, 어바웃 스타크래프트의 이 어바웃 리얼 게임이 배출한 그 신인 선수들이 요즘 한참 잘 나가고 야, 있는데, 맞아요. 예, 박민현 선수에 대한 그 기본적인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POS 팀의 신예 테란 유저인데 예전에 그 피터 선수가 올킬을 하는 바람에 예, 팀 리그 특별전에서는 얼굴을 내밀 만한 그 시간이 없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어바웃 리얼 게임에서 그 실력을 좀 검증해 보고자 예, 초청을 했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어쩌면은 오늘이 박민현 선수의 그 데뷔전인가요? 그렇죠, 데뷔전이죠. 그렇죠. 네. 정말... 박민현 선수 많이 떨리시겠어요? 예. 예. 김한중 선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예. 예. 어떤 스타일의 선수라고 분석하고 계세요? 리버? 예, 리버 같은. 예. 그러면 리버 쓸 거라는 거를 알고 있다는 건데, 예. 예. 김한중 선수가 아까 분장실에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예. 아, 리버를 쓸까, 정석을 할까, 막 고민을 하는데, 예, 예. 뭐 참고로 정석을 해서는 다 졌다 그럽니다, 예전에. 그런데 그 예. 리버가 정말 스케일이 불발이 안 날 경우에 대부분 김한중 선수가 이기고, 예. 또 리버가 말을 안 들을 때는 전이 지는데, 자, 오늘 리버를 쓸 선수라고 알고 있대요. 김한중 선수는 박민현 선수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분석이 되셨나요? 예. 월드 사이버 예선 때 만나신 것 같은데 오, 그래요? 그때 상당한 실력의 소유자로 아 제 게임 내용 제가 졌나 이겼나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때 아무튼 고전했던 기억이 있어요. 오, 예. 예 만만치 않은 게이머라는 평가를 해주고 계신데 네. 예, 이겼으면 기여를 했겠죠? 이겼으면 기여를 했겠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자 그럼 뭐 두 선수의 뭐 진검 승부를 한번 가려보도록 하죠. 자 오늘 어바웃 리얼 게임은 프로토스와 테란의 경기입니다. 김한중 선수와 박민현 선수의 경기를 함께 하시죠. 자 어바웃 리얼 게임 시작됐습니다. 아 그런데 저 역시 어바웃 리얼 게임의 그 뭐랄까요 전통적인 초대 게이머의 자리 복직이 되어버렸죠 이제 6시를 또 김한중 선수가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네, 임종훈 선수는 여기에서 이겼었어요. 네, 물론 종족은 다릅니다만은 6시 쪽에서 아주 좋은 플레이 보여주면서 이겼었죠. 박민현 선수는 아직까지 위치가 확인되지 않을까. 김한중 선수의 표정을 보니까 예. 역시 위치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제스처 같죠. 고개를 갸웃갸웃 네. 해봅니다. 6시에 걸리는 선수들은 딱 보면은 이상하게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갸웃갸웃 대더라고요. 김성재 선수 여기 요 근래 6시에서 벗어난 선수가 거의 없었죠? 네. 제가 생각나는 경기만 해도 한 4번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네. 프로게이머의 어떤 핸디캡을 컴퓨터가 알아서 적용시키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예, 네. 저희가 뭐 고의적으로 이렇게 6시에 걸리도록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그렇죠. 예, 또 김한중 선수 6시에 걸리다 보니까 일반적인 드래곤 옵저버보다는 예, 그 리버를 생각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이제 생기네요. 높아진 거죠. 다른 장소보다. 만약에 8시라도 위치한다면은요. 예, 만약에 테란이 8시다. 네. 하면은 정말로 진짜 게임 하기 싫을 정도로 그렇죠. 참 극복하기 힘든데요. 예. 왜 테란이 8시면은 그 게임하기 싫냐면은 공중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테란이 의식적으로 드랍을 대비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리버라는 그 유닛은 기습적으로 활용하는 유닛이지 상대가 뻔히 알고 있는데 활용하기에는 좀 위험 부담이 큰 유닛 아닙니까? 예. 아주 크죠. 예. 그런 입장에서 테란이 터렛 뭐 건실하게 건설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탱크를 커맨드 센터 근처에다가 한 2기 정도 가져다 놓으면서 리버를 대비를 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고요. 자, 12시로 확인이 됐습니다. 박민현 선수의 진영은 12시. 네. 예. 그리고 또 8시적이 테란이 그 리버인 것을 예상하고 스타포트를 빨리 건설해서 에이스를 한 개 뽑게 된다 하면은 네. 그 셔틀은 무조건 잡힙니다. 네. 그러기에 또 좋은 위치가 12시 아닙니까? 러시 거리가 지상으로 멀다 보니까 스타포트를 빨리 올려서 레이스 한 기 생산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뭐 드랍식으로 발전을 하든지 아니면은 예, 앞마당 쪽에 커맨드 센터를 짓든지 테란이 여러 가지로 선택할 만한 카드가 많은 게 12시죠. 네. 자 일단 12시와 6시의 두 선수의 위치가 배정이 됐고요. 네. 자 이제 김한중 선수는 지금까지는 전형적인 경기 양상을 띄고 있고 어떻게 가닥을 잡아나갈지가 기대가 됩니다. 리버를 정말 자신의 트레이드마크 그러니까 보통 게이머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트레이드마크라면 그걸 쓰고 싶어하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잘 사용하지 않는 전략보다는 자신이 평소 연습할 때도 이렇게
자주 즐겨 쓰던 전술을 쓰게 돼 있거든요. 자, 박민현 선수의 개인 화면입니다. 네네. 보시면 알겠지만 역시 테란 유저의 손놀림과 프로토스 유저의 손놀림이 다르죠. 빠르네요. 예, 테란 유저의 손놀림은 언제나 그렇듯이 네. 굉장히 빠릅니다. 예, 이렇게 개인 화면을 보다 보면은 막 요새는 정말 홍기증이 날 정도로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이렇게 한 5분 정도만 보면 정말 머리에서 막 별이 보일 것 같은 그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최인규 선수가 정말 마우스오브 조로 이렇게 굉장히 빠른 축에 속했는데 이제는 그 정도는 또 양호한 정도에 속할 정도로 굉장히 선수들의 손놀이 빨라졌어요. 네, 투팩 갑니다 지금. 박민현 선수 입장에서는 안전한 선택. 그러니까 투팩 토리를 가게 되면은 유닛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뭐 지상으로 밀고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뭐 리버를 활용해서 드랍을 시전한다거나 예. 어떤 것을 선택을 해도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부담이 갈 수밖에 없죠. 아이고 정신없네요 진짜. 예. 진짜 정신없네요. 예. 게다가 투팩 토리 상태라면은 아 야! 프로브 테러를 막아볼 전략이었습니다만은 막히지 않았습니다. 예. 박민현 선수는 저 프로브가 저쪽으로 도망올 것을 예상하고. 예, 그렇죠. 저렇게 서플라이 디포를 지어서 이렇게 가둬버릴 생각이었는데 약간 늦었네요. 세이브였죠. 살아났습니다. 자, 에돈이 달렸고 머리 3개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예, 요새 테란 유저들이 프로토스를 상대로 할 때 유행이 원팩 원스타나 그 더블 커맨드에서 이렇게 투팩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투팩에서 벌처를 아주 극소수만 생산을 하면서 네. 빠른 멀티를 가져가면은 그 드라곤의 숫자를 벌처로 체크를 하고 멀티의 그 유무를 체크하면서 만약에 드라곤의 숫자가 적다 싶으면은 하이테크 유닛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터렛을 네. 일찍 건설을 하는 편이고요. 만약에 드라곤이 약간 많다 싶으면은 그 터렛보다는 그 커맨드 센터를 일찍 짓는 편이죠. 일단은 네. 옵저버 터리예요. 로보틱 서포트 베이보다는 옵저버 터리를 정석인 먼저. 것 같습니다. 예. 예. 투팩 토리예요. 아, 투 게이트. 게이트 두 개째 늘리면서 옵저버로 상황 봐 가면서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상대가 지금 투팩토리 상태이기 때문에 빠른 태클을 차다가는 머린과 탱크 조합이 우르르 열지방에서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맞기 정말 힘들거든요. 네. 예, 그래서 게이트를 먼저 확보하는 것 같고요. 투팩토리, 전통적인 투팩토리 유저는 그, 코리아 팀의 윤정민 선수가 항상 남들은 원팩토리, 원팩 원스타 혹은 원팩 더블 커맨드 쓸 때 투팩토리 쓰면서 프로토스전에서 로스 템플에서 프로토스를 상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성향상 일단 투팩토리는 굉장히 공격적인 빌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주도할 수 있다는 입장에 우위에 서기 때문에 네. 선수들이 투팩토리를 선택을 하는 편이 요즘은 예, 낫다라는 해석들이 많죠. 자, 김한중 선수는 옵저버터리와 투게이트에서 드라곤 꾸준히 생산하고 있는 네, 중이고요. 확장의 목적을 지금 보이죠. 투팩토리이기 때문에 당분간 뭐 드랍십이 날아올 가능성은 없다라고 판단하는 걸까요? 앞마당 쪽에 일단 자 내려옵니다. 예. 내려옵니다. 자 벌처 맞으십니다. 아 투팩토리 상태에서 애도 붙인 것은 역시 지금 같은 경우는 벌처로 상대를 흔들어 놓기 위한 예. 육벌처 지금 전진인 것 같은데요. 네네. 예. 예. 저 벌처로 예 말씀하십시오. 예 이런 식의 전진이면은 지금 그 김한중 선수가 선택한 김한중 선수가 선택한 빠른 로보틱스 이후에 게이트 추가 예, 이 전략이 그대로 잘 들어맞습니다. 그리고 박민현 선수는 벌써 커맨드 센터 하나 이제 건설하는 것을 김한중 네. 선수가 체크를 했고요. 옵저버로 벌처로 찔러보고 만약에 상대가 원 게이트 빠른 좀 빠른 테크라든가 빠른 확장이라면은 벌처로 예, 타격을 많이 주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고 네. 지금 같은 경우는 투 게이트 웨이에서 드라군 꾸준히 뽑는 그런 식의 빌드니까 그냥 벌처로 상대의 병력이라든가 확장 상황만 알아놓고 상대가 확장한다면 테란이 바로 확장을 따라가는 그런 식의 좀 맞춤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계속해서 박민현 선수의 벌처는 신경전을 좀 벌여봅니다. 네, 뒤를 찌르기는 좀 약간 힘든 상태입니다. 네네. 예, 저 일단 저 벌처가 프로토스의 본진에 난입만 하게 된다면 한 4개 정도만 들어오더라도 프로브가 예. 정말 무슨 파이오닉 스톰의 그 효과보다 더 높은 그 효과를 발휘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것을 예, 지금 김한중 선수는 철저히 대비를 해놨습니다. 맞습니다. 예. 막아내요. 자, 그렇다면 황민현 선수는 벌처로서는 뭐 소개 성과를 거뒀는데 실패한 것 같고요. 네. 들어가면 좋은 거죠, 정말. 그렇죠. 네, 팩토리에 전부 다 애돈 붙이고 지금 벌처의 어빌러티를 일단 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박민현 선수가 예측 못하는 부분입니다. 스타게이트. 네. 김한중 선수 전략적인 움직임을 지금 벌써 보여주고 있죠. 네. 전략적인 빌드의 활용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탱크의 전진이 시작이 될 때 스타게이트에서 나오는 유닛이 있다면은
네. 아머리를 올리고 골리앗을 그렇죠. 섞어줘야 되기 때문에 테란의 전진이 그만큼 더뎌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네, 테란의 어떤 전진 의지를 좀 흐트러 놓는 데 있어서는 스타게이트가 지금 전략적으로 충분히 활용될 만한 가치가 있죠. 자, 불씨의 스타게이트를 그리고 셔틀도 뽑긴 해요. 네. 스타게이트를 불씨에 올리는 김한중 선수. 박민현 선수는 언제 첫 번째 그 시 타이밍을 잡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만약에 박민영 선수가 여기서 앞마당 하나로만 만족하지 않고 미네랄 멀티까지 가져간 다음에 이렇게 천천히 조이기를 한다면은 네. 그때는 김한중 선수의 빌드가 이렇게 딱 상극입니다. 예, 그만큼 캐리어가 원스타 게이트에서 캐리어 네. 두 기 정도만 나오게 된다면은 이 정도의 그 타이밍에서 그 두기가 나오게 된다면 김한중 선수로서는 상당히 좋아요. 분위기 좋죠. 예, 네. 박민현 선수는 막기 정말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요. 예, 컴센 스테이션 없기 때문에 전혀 당분간은 그 사실 눈치를 못 챌 것 같은데요. 아, 박민현 선수 내려오면서 커맨드 센터 지울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태에서 커맨드 센터 지어도 상관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프로토스가 스타게이트 선택하고 캐리어를 선택을 한다는 것은 확장 하나를 줄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확장 하나를 줄이면은 터렛으로 일단은 소스 캐리어는 막아주고 그 다음에 아머리 올려가면서 골리앗 섞어주게 되면은 막대한 자원력의 그 테란으로서는 정말 할만한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네, 빠르게 조여 내려옵니다. 박민현 예, 선수. 박민현 선수는 예, 좀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벌초보다는 탱크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서 네. 일단 조이고 나서 터렛 건설하고 그리고 나서 벌초를 추가하네요. 예. 자, 셔틀을 질러시 하나씩 하나씩 내리면서 드래곤들 치고 나오기 시작하는 김한중 선수. 아, 저리 안 내려요. 예, 예. 경력적 중간에 커트되는 박민현. 예, 만약에 김한중 선수가 여기서 저 탱크들을 제압하지 않았더라면 벌초 추가되고 나서는 상당히 힘들어졌겠네요. 그렇죠. 박민현 선수가 좀 욕심이 있었어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예, 저기다 커맨드 센터 지어놓고 저 지역부터 이제 전진 라인 구성하면서 추가되는 탱크로 전진을 해도 프로토스가 다른 곳 확장이 없기 때문에 좀 심리적인 타격이라든가 그러니까 유닛을 그 센터 쪽으로 전진하는 탱크에다가 유닛을 소비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었을 텐데 네네. 예, 좀 마음이 급했습니다. 타이밍은 저기 김한중 선수가 생각하는 타이밍보다 약간 빨랐습니다만은. 지금으로서는 좀 낭패가 됐네요. 자, 김한중 선수, 박민현 선수 확장 네. 시도까지도 눈치를 채고요. 이런 이상 예, 김한중 선수는 미나 확장기지 못 가져가도록 계속적으로 밀어붙여야 되죠. 아, 밀어붙인 데 성공할 것 같은데요? 예, 김한중 선수가 대단히 잘하는 겁니다. 분위기 아주 좋아요. 네. 자, 스타게이트에서 캐리어 뽑는 준비는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면 보여주기 위한 스타게이트인가요? 뭐 그다지 플리피콘 같은 건 보이지 않고 아, 도시 쪽. 대단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예, 예. 두 개네요. 도시 쪽이 대담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네. 잘 발견이 오히려 잘 안 되죠. 등잔 밑. 예, 그렇죠. 김한중 선수 분위기가 대단히 좋습니다. 좋아요. 예. 이렇게 되면은 테란은 의식적으로 드랍십 한 개 섞어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예, 상대의 좀 시선을 뺏기 위해서 드랍십을 이용을 해서 상대 앞마당 확장기 쪽에 타격을 주려고 노력을 한다거나 네. 뭐 이런 식의 노력을 할 만한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팩토리 늘려버리네요. 아머리가 있나요? 아머리가 안 보이는 걸로 사료되는데요. 예, 아카데미 자체를 상당히 늦게 지었습니다. 팩토리를 먼저 이렇게 많이 대량으로 이렇게 짓고 나서 네. 전진을 하면서 지었기 때문에 지금 그 마나가 상당히 적은 상태란 말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여기저기 다 찍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필요라는 사실을 아직까지는 네. 판단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자, 벌처를 통해서 어떤 그 견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만 그것이 옳지가 않아요. 네. 그 사이에 캐리어는 쌓이기 캐리어.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발업질러 섞어주고 그와 동시에 2시 쪽 확장기지가 성공을 한다면 뭐 박민현 선수가 이길 수가 없고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그 김한중 선수가 분위기가 정말 좋은 겁니다. 캐리어가 벌써 두 대가 네. 쌓인 상태에 생산 예약도 걸려있지 않습니까? 이 타이밍에 박민현 선수가 확장의 의지가 없다면 지금 타이밍에 치고 내려와야 되거든요. 네. 터렛 건설하면서. 예, 이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지금 질럿의 스피드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다면은 예, 이 로스트 템플에서 어느 정도 경험이 많다 한다면은 잘 그 캐리어라는 사실을 알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발업이 안 돼 있어? 라는 거죠. 아직까지. 근데 뭐 발업 질럿을 느낄 만한 타이밭도 없이 지금 와 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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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대
벌써 캐리어가 4대가 쌓여있는 김한중 선수 6시에서 또 오랜만에 이기는 포토스를 네. 볼 수 있을지요? 초기 한번 전진이 무척 아쉬워요. 맞네요. 데뷔하고 있네요. 야, 이렇게 되면 또 얘기가 재밌어지겠는데요? 예. 확장이죠, 확장. 박민현 선수. 박민현 선수. 김한중 선수가 캐리어를 어떻게 사용할까가 참 문제인데요. 저 네. 캐리어가 이제 센터 쪽보다는 좌측으로 이렇게 돌아서 네. 테란의 그 본진 쪽을 괴롭히면서 예 프로토스는 지상에서 왔다 갔다 해대면은 정말 막 테란으로서는 예. 막 답답하죠. 골리앗께는 날아다니지를 못하기 때문에 예 공격형보다는 견제형으로 자 골리앗 생산하긴 했습니다. 아직까지 많이 모이지 않은 상태에 박민현 선수의 미니맵을 보시면 알겠지만 2시 쪽이 아직 환하게 안 밝혀져 있거든요. 그렇죠. 2시 확장 기지를 모른다는 얘기가 되겠고 김한중 선수는 정직하게 싸울 필요 없습니다. 캐리어 자, 김한중 선수 캐리어 잠깐 신경 못 써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뒤쪽에서 병력들이 탱크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캐리어가 저 센터 라인 쪽으로 집수를 한 모양인데 지금 당장 캐리어의 역할은 어느 정도 한 분에 가까이 모이기 전까지는 지금은 그냥 그 아까 임성춘 해설이 짚어주신 것처럼 견제용, 예, 멀티 견제용으로 좀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멀티 견제를 실제로 완벽하게 커메즈 센터를 파괴하는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더라도 네. 골리앗이 그쪽으로 혹은 병력이 그쪽으로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성과를 좀 거둬주는 게 좋죠. 자, 넓게 자리 잡은 박민현 선수의 병력들. 네. 아, 2시 쪽에 확장이 있구나를 느꼈을 겁니다. 박민현 네, 선수가. 체크했습니다. 거기서 드래곤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 언덕 위에서 이렇게 하면 골치 아프죠? 커메즈 센터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이쪽 지역에 저 커맨드 센터가 지어진다 하더라도 저 언덕에서 드라군과 캐리어들이 공격을 해대면은 들락날락하면 막기 상당히 힘든데요. 이렇게 멀티를 하나보다는 이게 지금 12시 지역 본진 위쪽에 그 미랄 멀티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에 멀티를 하나 더 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그 방법이 아주 정말 좋죠. 지금은 어쨌든 테란이 약간 수동적인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은 방어를 신경을 써야 될 때니까 이제 방어를 엄청나게 신경을 쓰는 척하면서 다른 곳에 몰래 멀티 이게 네. 나중에 경기 전황에 엄청난 그 효과를 가져다 주거든요. 자 2시 쪽 확장 파괴 들어가기 시작하는 박민현 선수. 네 2시 쪽 푸시해주면서 네네. 다른 곳에 커맨드 센터 하나 더 짓는 게 좋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 언덕 위에서 캐리어가 어떻게 싸우냐가 문제인데 지금 캐리어가 안 보이네요. 아, 센터 지역인데 어우 예, 어느새 여기까지 이렇게 나왔을까요? 박민현 선수 물량도 예사롭지 않아요? 그런데 그 물량이 오래 지속되느냐가 문제인데 관건은 멀티죠. 관건은 멀티고 이제 김한중 선수도 선수 캐리어보다는 뭔가 좀 그 유닛을 섞어주는 네네. 그런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김한중 선수 2시 쪽 진영으로 입성하는 성공한 박민현 선수의 병력들과 아 이거 멀티 날아가겠는데요. 사람치 뭐 다수와 함께 지금 센터 쪽에 저 라인을 그렇죠. 라인 쪽으로 달려들게 된다면 아무래도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캐리어를 더 생산한다기보다는 바로킬러 섞어주면서 바로킬러를 생산하다 보면 캐스가 많이 남거든요. 네네. 네, 그럴 때는 그 아까 전에 전략 배치에서 허지훈 선수와 이현승 선수의 경우처럼 그 하이템 플로어를 섞어서 준다면은 저 골리앗을 상대하기가 힘겨워도 수월해지죠. 네. 자, 김한중 선수 2시 멀티는 이제 파괴가 시간 문제. 김한중 선수는 뭘 하고 있는지 화면을 좀 봤으면 좋겠네요. 김한중 선수 예, 유닛이 없어요. 별로 많이 보이는 유닛이 많이 예, 없습니다. 뭘까요? 지금 뭘 준비하고 있어요? 캐리어 다수를 좀 모아보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그리고 8시 쪽에 확장해야죠, 지금. 그리고 김한중 선수도. 예, 다수라고는 하지만 지금 6개 정도밖에 없네요. 예. 미네랄 멀티 가져갔고요, 김한중 선수. 그리고 김한중 선수가 지금 본진, 그 박민현 선수의 본진을 바라보는데 저 선택은 대단히 좋습니다. 저기에서 본진 쪽에 있는 그 팩토리 하나씩 1.4에서 파괴를 해줄 수 있다면 더욱 좋고요. 네. 네. 하지만 또 미네랄 멀티 지역에 있는 김한중 선수의 경력들이 과롭된 딜러시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럴 때는 무시, 캐리어 무시하고 그냥 둘이 닥친다면은 예, 예. 김한중 선수에겐 정말 위기죠. 바로 그거 같은데요. 무시하고 둘이 닥치는 것 같은데. 김한중 선수 캐리어 나오는 시점 자체가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박민현 선수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상 유닛 아껴야죠. 그리고 앞에서 골리앗이 싸운다면 뒤쪽에 지금 탱크 제거해주는 것도 좋아요. 아직 발업도 안 돼 있는 질럿들입니다. 아 여기서 김한중 선수가 글쎄요 저는 좀 더 참았다가 싸워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캐리어의 게릴라성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자, 박민현 선수의 역으로 생각한다면 박민현 선수의 대책이 대처가 아주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스탠딜러스를 조금만 더 빨리 이렇게 준비를 했었더라면은 참 좋았을 텐데요. 정말 아쉬운 장면이었죠. 예, 드라군들은 탱크에게 접근도 하기 전에 정말 힘도 못 써보고 다 없어져 버렸거든요. 네네. 그리고 토렛만 지금 계속 하나씩 하나씩 없애줄 것이 아니라 지상 유닛을 섞어줄 거라면 그렇죠. 탱크 제거해줘야죠. 아, 박민현 선수 이게 너무 많은데요. 아, 김원진 선수 고개를 갸우뚱 합니다. 분명히 분위기는 좋았다라는 건데요. 바로 찔러시 없는 관계. 아, 6시 역시 참. 6시 문제가 아니죠. 예. 김만종 선수는 당황한 나머지 멀티의 숫자에 비해서 게이트도 상당히 적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자원 많이 남았어요. 자원이 많이 남은 많이 남았어요. 그 자원들로 예. 지상군에 좀 투자를 더 했다거나 이 캐리어의 숫자가 지금 4개밖에 없는데 네네. 캐리어의 숫자를 정말로 이렇게 잘 아껴주면은 지금 같은 경우 한 부대가 모였거든요. 6기나 뭐 4기일 때보다 한 부대의 그 공격력의 차이는 정말로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골리앗을 그냥 걸어오는 대로 막 순조기씩 이렇게 계속 줄어들거든요. 자, 일단은 전진된 골리앗과 탱크를 좀 때린 데는 성공할 것 같습니다. 뒤쪽에 보충되는 골리앗들이 적지 않아요. 게이트웨이가 4개밖에 없고 김한중 선수는 지금 지상군에 있어서 너무나 열악해요. 그렇기 때문에 박민현 선수는 그냥 탱크나 벌처를 무시하고 그냥 골리앗만 뽑아도 되거든요, 이제. 자, 이제 턱밑까지 조여들어오고 있는 확장할 여유가 없네요, 지금. 없어요, 예. 확장할 여유가 없고 캐리어는 지금 터렛과 골리앗으로 예, 맞상대를 하면 되는데 지금 박민현 선수의 유닛 그 조합을 보시면 알겠지만 탱크가 턱없이 없거든요. 네. 질럿이 필요합니다, 질럿이. 자, 본진과 본진 자원은 이미 떨어진 상태 앞마당에만 의존하고 있는 김한주. 아, 하이템플라도 있으면은 도움이 좀 됐으련만요. 캐리어로만 고집을 한 것이 좀 무리수였네요. 김한중 선수도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겠죠. 캐리어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이렇게 계속해서 한 부대만 모으자 그러면 내가 이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빠른 캐리어가 성공했기 때문에 뭔가 이걸로 잘 되겠지라는 생각을 한 건가요? 예, 어느 정도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캐리어를 자신은 분명히 아직까지는 안 들켰구나. 안 들키고 네 개나 모았구나 했는데 예, 그 아까 전에 박민현 선수의 개인 화면을 저희가 봤지 않습니까? 네. 골리앗들 막 후하드 나오더라고요. 자, 박민현 선수는 그럼 확장을 지금 뭐 2시 앞마당, 2시 쪽까지도 가져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된다면은 뭐 물량, 물량, 11시 네. 쪽까지도 뭐가 있네요. 게스가 없이 지금 미네랄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저런 식으로 다수의 그 커맨드 센터 날려놓으면서 저 라인에서 전진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터렛 다수 건설하면서 버티게 해도 됩니다. 네. 예, 그 다음에 탱크 소두, 그 다음에 골리앗 벌처 이런 식의 조합이라면 지금 안 되거든요. 자, 상태, 상태를 아는 듯 밀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박민현 선수. 네, 힘드네요. 아, 골리앗에 의해서 유닛 단위로도 캐리어만 일정태에서 잡아줘도 됩니다, 지금. 폭락약처럼 떨어지는 캐리어들. 네. 이런 식으로 소모전을 계속 설친다면은 김한중 선수는 지금 앞마당에 미네랄이 다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네. 수거에 반해서 박민현 선수는 이제 2시, 2시 앞마당, 2시 미네랄 멀티, 8시 앞마당까지. 이런 식으로 멀티를 많이 해먹는다면 저 캐리어로 이렇게 저 멀티를 하나씩 하나씩 드시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게 멀티를 했는데 자원이 별로 남질 않아요. 다 생산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물량 많습니다, 박민현 선수. 와,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자, 골리앗 벌처, 그 다음에 네. 소스 탱크, 이런 조합이 지금으로서는 김한중 선수에게는 가장 무서운 조합이고요. 네. 그리고 8시 확장 기지는 김한중 선수가 가져갔어야 되는 건데, 네. 지금 그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성 확장 기지를 가져간 거거든요. 네. 박민현 선수는 이렇게 캐리어가 이렇게 먼 지역의 멀티를 무시로 온다면은 그냥 무시하고서요. 어차피 2시와 2시 앞마당 멀티지 않습니까? 그냥 공격하면 되잖아요. 네, 갑니다. 들어갑니다. 박민현 선수 마무리 치려고 공격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본진은 그 어느 정도 생산을 해 놓은 다음에 생산 막 눌러 놓은 다음에 성 확장 기지 하나 믿으면서
아, 박민영 선수의 후방을 좀 존경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 박민영 선수의 본진 측면을 좀 강타했으면 좋겠습니다. 맞다 보면은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아, 그렇죠. 저거 막다 보면은 캐리어 잃게 되고 결국 캐리어가 쌓이지 않으면은 이거는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거든요. 네. 지금은 너무나도 건강한 상태, 자원적으로 건강한 상태의 테란을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소모전을 펼친다거나 이것을 막기 위해서 캐리어를 희생시킨다거나 이러면 네.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불리아 저렇게 많은데 캐리어 네. 계속 고집하는 것. 글쎄요, 저는 그냥 다른 중요한 그. 확장기지라든가 이런 쪽을 타격을 하는 패를 훨씬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면 승부를 펼치는데요. 테라는 저 골리앗, 지금 난입된 골리앗 잃어도 아쉬운 게 없거든요. 네. 그렇죠. 자, 가스블러 생산을 걸어놨던 것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나마도 스킨이 적절하게 떨어지면서 잡히겠죠. 박민현 선수의 그 커맨드 센터만 해도 상당히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작은 태플러는 지금 그다지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박민현 선수 다 알겠죠. 뭔가 하나 더 있구나. 5시겠군. 이라고 생각하겠죠. 조금 있으면은 뭐 지금 박민현 선수가 가스 에어위만 있다면은 배슬 나오면서 EMP 초크 웨이브 사용하면서 골리앗으로 뭐 1.4고 네. 이런 식의 대캐리어전의 가장 강력한 유닛 조합들이 나올 만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골리앗의 그 공격력과 방어력은 꾸준히 업그레이드가 되고 네. 있는데 반해서 김한종 선수는 캐리어의 업그레이드가 전혀 되지가 않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게이트웨이가 4개, 스타게이트가 3이라는 점. 네, 일단 터렛을 공격을 해봅니다만은 자, 저 닥테플러가 과연 그 수많은 킬수를 기록하면서 김한중 선수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지. 하이템플러가 지금 나옵니다. 그건 아마 아칸으로 합치 않아요. 하이템플러가 또 네, 아칸의 의미가 없죠. 예. 드론이나 그 프로브를 잡는 데는 상당히 강한데 SCV 같은 경우는 한 방에 이렇게 원샷 원킬이 안 되기 때문에 잡는 데 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네요. 자, 옥저버 없는데 상대는 지금 예, 레이스 모으고 있어요. 만약에 클로킹까지 개발이 된다면은 김한중 선수 그대로 지지치고 나가야 할 그런 상태인데 5점 한 길이 있고 왔네요. 게스가 지금 그 김한중 선수도 그렇게 여유가 없거든요. 아, 맞습니다. 레이스 잡혔네요. 옥저버는 아, 옥저버 뒤쪽에 하나 붙어 있는데 클로킹 예. 개발이 안 된 모양입니다. 클로킹 개발 필요 없다 이겁니다. 지금 클로킹 개발 필요 없이 스타포트에서 레이스만 계속 생산을 해서 캐리어에게 달라붙어서 그냥 소모전 펼친다면은 아무래도 자원적으로 튼튼한 박민현 선수가 결국 이기 마련이거든요. 네. 이런 상태라면은 뭐 아칸이 의미가 있어지기도 하겠네요. 아, 이제 본진을 살려두면 안 되겠군이라고 생각하는 박민현 선수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프로브 피해 심각하고요. 네, 레이스가 보였으니까 지금 커세어를 생산을 했지만 근데 이런 소수 유닛 조합으로서는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자, 이제 밀려들어오기 시작하는 박민현 선수. 아이템 블러가 있긴 합니다만은 둘 정도 올라오는 골리앗을 향해서 사이언이 레이스 사이언이죠? 네. 와, 레이스 쪽 떨어집니다.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네요. 자, 그러면서 캐리어는 둘 하나씩 주우기 시작합니다. 예. 캐리어는 지상군이 뒷받침이 되거나 이 공격에 네. 자리를 지형을 이용한 그 공격이 아니면은 너무나 약하네요. 자, 김한수 지지 경기 마무리됩니다. 네, 어바웃 리얼 게임에서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펼쳐준 김한중 선수와 박민현 선수 모두 수고하셨고요. 자, 김한중 선수로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게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한 아픔을 또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장면으로 연결을 시켜야겠죠. 아, 리얼 팁스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리얼 팁스가 시작이 됐는데요. 일단 박민현 선수는 황금의 땅이라고 부르는 12시 그리고 참 지옥의 땅이라고 부르는 6시는 김한중 선수가 가져갔습니다. 기분이 썩 좋지 않았던 걸로 기억되어 이 제스처가 자꾸 고개를 갸웃갸웃했는데요. 네,
준비한 게 러시거리 가까운 거리 걸리면 네. 초반 계속 푸시하려고 그랬는데 멀어요. 러시거리도 멀고 그 12시에 시작하니까 뭘 해야 하나 처음에 막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뭘 하려고 마음을 먹었나요? 그러니까 가닥은 어떻게 잡았어요? 작전은 어떻게 세웠나요? 일단 빠른 캐리어로 가면서 멀티를 짜라당 먹으려고 그랬죠. 아, 원래 처음부터 빠른 캐리어를 좀 마음 먹으셨군요. 예. 러시거리가 뭐니까 일단 뭐 특별히 캐리어로 빨리 가면 공중권 네. 당하고 그러니까 센터 러시 못 오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네. 캐리어를 일단 가놓고 게임 시작하려고 그랬죠. 선택은 괜찮았던 것 같은데 마무리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자신이 평가해본다면 어떠세요? 전체적인 평가를. 캐리어 갔을 때까지는 좋은 것 같은데 예. 다음부터 이제 뭐 특별히 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다음 후속차를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네. 캐리어로 그냥 계속 끌려다니다가 게임이 끝났어요. 그렇다면 후속타라는 건 뭘 말하는 건가요? 지상군만 캐리어 이후에 뭐 병력 조합이었겠죠? 네, 질럿들에고 이제 무한게이트로 이어져서 많은 병력을 뽑을 수 있는 체제를 원했죠. 근데 무한게이트는 안 보였단 말이죠. 자, 일단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 타이밍에 김환중 선수는 앞마당, 역시 박민현 선수도 그걸 눈치를 딱 채고 앞마당에 한마디 센터가 내려앉았어요. 그러면서 일단 센터 지역에 싸우면서는 한번 아주 잘 싸워서 내려오는 병력을 끊어주긴 했는데 네, 정말 잘 싸웠었고요. 예, 잘 싸웠어요. 그 타이밍에 그 정도의 탱크가 나오긴 좀 힘들거든요. 그 예상치 못한 어떤 러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정말 잘 막아줬었어요. 그런데 게임이 져서 참 아쉽네요. 자, 보도록 하죠. 이제 교전이 벌어지는데 박민현 선수가 아주 뭐 자리 잡는데 능숙하게 잘 잡았는데 셔틀을 활용해서 병력 끊어준 거. 김하중 선수 여기까지는 분위기 아주 좋죠? 네, 이때까지 이제 아 캐리어 가면 이제 마무리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황이 좋았어요. 예, 그 정도의 탱크 내려온 걸 다 삶아 먹었으니 그런데 자 어디서부터가 이제 생각이 어긋나는지 이제 본인께서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바로 솔직하게. 여기서부터 좀 방심을 하게 된 거겠죠. 지금 탱크의 숫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단 한 기밖에 없거든요. 예, 지금 고개를 끄덕이는 건 뭔가요? 여기서도 이제 밀어내서 이제 또 한 번에 승기를 잡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겠죠. 예. 그런데 어디서부터가 이제 좀 어긋나는지 좀 봐야겠어요. 자, 김한중 선수의 자원도 뭐 지금까지는 잘 쓰고 있고요. 이 상황에 네네. 그냥 뭐 병력 그런 거 뽑지 말고 그냥 멀티를 막 했어도 상대가 견제 못 했을 텐데 멀티를 네. 너무 안 하고 캐리어 수만 너무 의존했던 것 같아요. 캐리어만 모여라 이러는 생각을 하고 계셨군요. 네. 지금 봐도 멀티해도 뭐 테란이 그렇죠. 2시 뭐 견제 못 오는 상황인데 예. 자 지금 뭐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그때 이미 박민현 선수는 골리앗으로 대책을 마련했어요. 상당히 많은 수의 골리앗 그것도 예, 체제가 이미 골리앗으로 넘어간 체제고 예. 3륜 세 번째 예, 멀티요. 예. 먹으면서 이제 골리앗은 무조건 쏟아지는데 저는 뭐 세 번째 멀티가 아직 돌아가지도 않고 예, 그러면서 좋은 타이밍에 박민현 선수는 2시쪽 김한중 선수의 2시쪽 멀티를 깨러 온단 말이에요. 아, 이 캐리어로 정면 승부보다는 어떤 그 확장 견제나 본진의 좀 뭐 팩토리 파괴나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그 생각도 해봤는데요. 네. 이게 러시거리가 뭐니까 나중에 이 사람, 그러니까 상대분이 포기하고 저한테 러시 오면 제가 막을 수가 없다는 생각에 이게 달려고 했다가 지금 또 얘기 돌린단 말이에요. 터렛 깨고 빠지고 그러면서 골리앗한테 맞고 아, 그러니까 약간의 그 좀 뭐랄까요 미리 좀 지레 겁을 먹으셨군요. 네, 아무래도 멀티의 숫자가 적고 이렇게 게스가 적다 보니 옵저버의 숫자가 상당히 적었어요. 원래 프로토스 같은 경우는 테란 상대할 때 옵저버를 이것저것 막 펼쳐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게스가 부족했던 게 좀 정찰에서 상당히 불리했네요. 자, 인구수가 박민현 선수는 약 125 정도의 자원도 꾸준하게 쓰고 있고요. 지금 김한중 선수 자원 많이 남아요. 자, 이쯤 됐을 때 이렇게 바꿨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건 없나요? 상황에서 이제
게이트가 많고 템플러 계열로 빨리 갔으면 아. 저런 러시 이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캐리어밖에 없으니까 골리앗도 상대 못하고 탱크도 그렇죠. 견제 못하고 게이트웨이 모두 4개였었죠? 예. 근데 참 그게 사실상 게임하다 보면 체제 변환하기가 참 어려워요. 예, 아무래도 좀 자신이 좀 지상에서 밀린다 싶었고 캐리어 컨트롤에 좀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게이트웨이에서 생산과 또 건물 짓는 것을 좀 한 박자 늦었었네요. 네. 예, 분명히 그 아까 그 남았던 자원으로 게이트웨이를 좀 더 늘렸고 발업된 질럿을 조금만 더 일찍 생산을 했다면 이 미네랄 멀티 위치에서 쉽게 밀리지가 않았을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서 박민현 선수는 꾸준하게 내려오고 2시 확장 성공, 미네랄 멀티 성공. 자, 김한중 선수는 5시 쪽을 선택을 했는데 시간을 주지 않았어요, 박민현 선수가. 뭐, 지금 공격력 방어력 모두 1단계씩 업그레이드가 끝났죠. 지금 박민현 선수는. 자, 어쩔 수 없이 계속 싸움을 걸어오고 있죠, 지금 박민현 선수가. 네, 이제 상대분이 이제 자기과 자원을 우월하다는 생각에 이제 유닛을 계속 맞바꾸는 플레이를 소모전을 계속 유도하면서 계속 유닛을 맞바꾸면서 자기는 멀티를 이제 막 늘리는 상황이 되었죠. 예. 이럴 때가 바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제발 공격 좀 오지 말고 나 좀 내버려 둬. 예. 자, 근데 내버려 둘 또 상대가 아니죠. 자, 이렇게 되면서 김한중 선수는 자원 수급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요. 예, 여기서 박민현 선수의 판단은 괜찮았어요. 저 캐리어는 네. 시간 끌기용이었거든요. 8시 지역에 그 멀티를 파괴한다는 것이요. 근데 신경 안 쓰고? 예. 어차피 멀티는 더 있단 말입니다. 자신이 월등히 더 많은 상태. 4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돌아가는 멀티가요. 자, 하이 템플러가 이제 등장을 박 템플러와 템플러 계열 유닛들 등장을 하긴 했는데 역시 예 말씀 좀 하시죠. 예. 이제 자원이 별로 없고 가스는 이제 남아서 템플러 계열을 어쩔 수 없이 간 건데 네. 그 전에 여유 있을 때 갔으면 상당히 좋았을 것 같은데 예. 너무 늦었던 것 같아요. 혹시 질문한 그 오늘은 리버를 왜 안 쓰셨죠? 아 다 알 것 같아서 예. 제 생각에는요, 초반에 이렇게 고개를 약간 갸우뚱 하셨던 게, 옵저버 체제로 갈 것인가, 리버를 갈 것인가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 시간이었던 것도 같거든요. 그때 그런 기분은 안 들었었나요? 네, 그냥 처음에 뭐냐, 거리 보고 리버는 포기했어요. 너무 멀어서. 근데 본진을 보면 박민현 선수는 리버에 대한 대비책은 거의 없었던 뭐 터렛도 없고요. 탱크들도 다 전진 배치되어 있었고요. 아. 수 싸움에서 김한중 선수가 가위바위보 싸움에서 딱 조금 예 잘못 내시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박민현 선수 마무리 공격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요. 자, 캐리어도 이제 서서히 숫자가 줄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래 살려두긴 했어요. 킬수가 상당히 많이 기록했고, 아, 스톰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 스톰도, 예. 에이스 잠도 좀 많이 불발이 났고요. 자,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네, 리얼 팁스까지 함께 연결해서 지켜보셨습니다. 자, 김한중 선수, 리얼 팁스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굉장히 몹시 못마땅한 좀 표정을 지으셨는데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딱 키포인트 하나 짚어주셔야죠. 네, 방금 경기에 저희 페인은 캐리어로 가놓고 캐리어로 너무 의존하면서 게임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다가 졌는데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캐리어는 적당히 가고 게이트를 늘리면서 멀티만 늘리고 캐리어로 견제를 하면서 골리앗을 뽑게 한 다음에 질럿 드래곤으로 밀면 아하. 상대가 이제 골리앗을 뽑는 바람에 탱크 수가 줄어서 질럿 드래곤 체제에 이제 흔들리게 되니까 체제 전환을 빨리빨리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캐리어 혼자만으로는 힘쓰기가 좀 어렵다. 예.
캐리어를 너무 주력하지 말고 이제 조합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내 캐리어로 또 이렇게 저 공격 들어갈 땐 좀 좋긴 하잖아요. 정신없게 예. 만들고, 예. 하지만 그 숫자가 그렇게 많아지지 않는다면은, 예. 네. 약하죠. 그리고 김한중 선수는 여지껏, 예, 저희 어바웃 스타크래프트에 나왔던 그 프로게이머 선수 중에 상당히 말을 참 잘 하시고요. 이렇게 말수도 참 많으시고, 이렇게 목소리 톤도 참 크시네요. 예. 예. 부럽습니다. 예. 근데, 리버를 안 쓰신 거 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김한중 선수와 박민현 선수의 어바웃 리얼 게임과 그리고 리얼 팁스까지 함께 지켜보셨습니다. 다음 코너는 나의 스타일기입니다. 스타크래프트와 함께 살아나가는 우리 게임 팬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나의 스타 일기 코너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진경님이 보내주신 사연이 당첨이 됐는데 네. 이진경님 그러면 이제 여자분일 거라는 생각을 좀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쉽지만 그 여자분이 아니고요. 여성분이 네, 아니시고 그렇죠. 사연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진경님께서 예, 어바웃 스타크래프트에 출연을 하고 싶으셔서 엽기 전략을 아예 쓸 생각을 가지고 네. 테란을 골라서 공개방에 들어가셨다고 그럽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것이 그 상대방 분도 이진경님의 전략을 보고 아 나도 엽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예. 두 분 다 엽기를 하신 리플레이라고 하시네요. 예. 이제 말하자면은 여기 이 나의 스타일에 보내기 위해서 네. 엽기 전략 써야지 그랬더니 상대방도 예. 네. 기대가 되시죠. 예. 네 이진경님의 나의 스타일 기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게 이제 이진경님이죠. 테란으로 8시에서 그리고 상대방은 프로토스입니다. 프로토스로 이제 2시에서 경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이진경님은 엽기적인 전략을 쓰기로 마음을 먹으셨던 거고 네. 예. 자 이 상대방의 프로토스의 움직임도 좀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뭐 지금까지는 뭐 늘 로스트 템플에서 하던 대로 예. 양상이죠. 자 이 프로브가 와서 이제 무슨 행위를 하는지 자 이 구석에 일단 파일럿 하나를 지어놨어요. 그리고 예. 올라와서 파일럿 하나 더. 근데 저것은 저쪽에 이렇게 파일럿을 지는다는 것은 저 테란의 본진 쪽에 게이트웨이를 네. 지을 수도 있겠고요. 저 밑에다가 로보틱스를 짓겠다는 생각인데 이 파일럿의 의도는 모르겠어요. 자, 아, 예. 예, 포톤 캐논이네요. 바로 이제 코앞에서 캐논 러쉬를 하는데 일단 이 정도 상황이면 테란들은 다 SCP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예, 그 SCP가 나오거나 머리인을 생산하거나 자. 아니면 벙커를 지어야 되겠죠. 근데 요 프로브 방금 수에 살짝 숨어서 들어간 프로브도 잘 보시고 근데 테란도 이게 질소냐라고 프로토스 진영 옆쪽에 베럭스를 짓기 시작을 했고요. 예, 이게 입구 쪽에 포톤 캐논은 그냥 그거네요. 예. 테란에게 신경 써라. 믿기. 예, 실제적으로는 지금 하단에 지어놓은 저 파일런의 예. 범위에서 포톤 캐논 두 개를 건설을 예. 하고 있는데 예. 이거는 뭐 테란보다 프로토스 분도 아예 마음을 작정을 하고 들어오셨네요, 네, 이거. 뭐 이 상황은요, 네. 완전히 뭐 서로 지금 비웃고 있을 것 같아요. 서로 지금, 아, 지금 내 전략이 지금 먹혀 들어가고 있어. 그렇죠. 자, 베럭스 두 개째 올라가고 있어. 난 지금 많이 뽑고 있고, 이제 이쪽에서는 또, 네. 난 캐런의 게이트웨이까지 올라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야, 서로 경기하면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야, 서로 정상은 아니네. 예. 자,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이거는 늦게 그 전략 카드를 빼낸 쪽이 사실은 좀 유리합니다. 이쪽은, 쪽이요? 예. 자기가 엽기를 쓰고 있으니까 상대가 엽기를 쓰리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기 마련이거든요. 네.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건 테란 같은 경우는 건물을 뛰어서 지금 섬으로 도망가면 됩니다. 엘리미터이 났을 때 예. 섬으로 도망가면 프로토스로선 그 섬을 공격할 유닛이 없거든요. 자, 근데 이 테란 유저이신 이진경님이 이렇게 많이 고수 같아 보이진 않아요. 자, 움직임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 우리 고수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자 일단 프로토스는 조금씩 조금씩 잠식을 해 들어옵니다. 신났죠 지금은. 자 예, 머리들 지금 들어갑니다. 그런데 겨우 무지하게 맞아요. 그 많던 머리들이 몇 마리 살았나 보십시오. 훨씬 이 프로토스를 플레이하실 분이 좀 체계적인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네 마리 살아남았는데 마린들이 예. 가만히 있어요. 아카데미가 본진 안에서 올라갔으면 메딕도 추가해가면서 스팀팩 개발해서 들어가는 편이 낫지 않나 예. 싶은데요. 자 이쪽으로 밀려나 삐짓고 나왔던 이 프로들이 좀 잡히는데 틈새를 공략하네요. 네, 자 서로 이제 양쪽 진영에 서로 잠식을 해들어가서 난리가 났습니다. 자 과연 머리들 조금씩 아이고 예 조금씩 아이고 예. 자 이건 이제 저 머린들 도와내는 지거든요. 네. 야 이거 뭐 프로토스가 좀 나은데요 상황 자체가. 자 프로토스가 좀 나아 보이죠. 예. 저희 마린 하나 남았어요. 근데 문제는 프로토스가
예. 폴로브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아, 팩토리가 올라갔네요. 이거는 뭐 팩토리가 올라가서 가스 채취만 되고 SCV가 이 정도 붙어 있다면은 탱크 나오고 뭐 벌처 나오는 순간에 경기 끝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커맨드 센터 옆에다가 벙커 지어놓고 탱크 생산해서 그 옆에다가 세워놓으면은 포통 결혼 전진 안 되지 않습니까? 자, 프로브가 거의 다 잡히고 예. 한 대여섯 기 정도밖에 안 남았다라는 것이 지금 여기 너무나 많은 자원을 썼어요. 예, 거기다가 프로토스가 가스가 지금 채취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질럿으로만 승부를 끝장을 낸다는 건데 이 질럿도 이제 한계가 있죠. 네. 탱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탱크 나왔네요. 예, 탱크 나옵니다. 아카데미 올라가는 거 보니까 아, 아카데미 올라갔고 컴셋 올라갔고요. 예, 예. 예, 시즈 모드 개발하네요. 야, 이러면은 프로토스 암울하죠. 이진경 님이 자기가 옆기 자리 쓰면서도 얼마나 참 우스웠겠어요. 예. 자,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나의 스타일기 오늘 이진경 님의 스타일기를 살짝 엿봤습니다. 후식 어떠셨어요? 예, 그 상황이 제가 만약에 이진경 씨였으면요.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니 이것은 보통의 그 사람한테 나의 그 특별한 전략을 보여주겠다 싶은데 자신도 그걸 당하니까 그렇죠. 정말 재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졌어도 보내셨을 거고 이겼어도 예. 보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 뭐 그런 그 상황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업 시간 중에 예, 수업을 안 받고 도망가 보충 수업 시간에 예. 도망을 가려고 가방 들고 이렇게 살살 나가는데 옆에 이제 옆반 친구가 같이 나오다가 예. 나오다가 눈이 마주친 예,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예. 예, 그러면서 그 친구만 선생님한테 걸리고 예, 자신은 도망가고 예, 실제로 성공하고, 저도 예, 예. 그런 쪽으로 한번 그런 걸로 보충 수업을 예. 이렇게 안 마치고 그냥 집에 가다가 걸려서 운동장을 몇 바퀴나 이렇게 돈 적이 있는데 예. 제 친구는 꼭 안 걸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네. 그 친구의 상황이 지금 이진경 씨의 상황이고 네. 지금 그 선생님한테 걸린 그 친구가 바로 이 프로토스 유저신데 네. 예, 아주 재밌는 그 리플레이. 정말 이건 네. 우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우연성이 정말 재밌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여러분들 배틀넷 들어가시면은 상대방이 이 나의 스타일기 보내기 위해서 엽기를 짜왔을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네. 바랍니다. 네. 자, 나의 스타일기였고요. 자, 이제 이제 오늘 어바웃 스타크래프트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김한중 선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우리 팬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자꾸 방송에 나왔는데 자꾸 지는 모습만 보여드려서 죄송하고요. 아, 다음에는 이기는 모습,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나올게요. 네. 네.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한중 선수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바웃 스타크래프트 오늘 준비된 순서가 여러분께 모두 선사가 됐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텐데 여러분께 알려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예, 제2회 임성춘의 전략 배치 시청자 공모가 지금으로부터 2주간 진행이 되는데요. 네. 이번에는 저그가 아니라 그 테란의 독특한 그 전략에 대해서 제보를 받습니다. 네. 저희 리플레이 창고에 자신의 그 경기 내용이나 아니면은 타인의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타인의 것까지 올려주시면은 참 좋겠네요. 그리고 네. 저희가 그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만 추려가지고 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임성춘 해설께서 엄선을 해주실 텐데 자 임성춘의 네. 전략 배치 시청자 공모 네. 두 번째 시청자 전략 공모입니다. 테란의 좀 신기한 전략들 못 봐왔던 전략들 있으시면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네. 곳이 www.mbcgame.co.kr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네. 나의 스타일기 역시 리플레이로 사연을 받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리플레이 창고에 사연과 함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한중 선수도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